주의 장막에 서한 날이 궁정에서 첫날보다 좋사오니 사랑 날 완전케
넘쳐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고맙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언제나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사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기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세상의 구세주 하나요, 세상의 구세주 하나요, 그의 완전한 사랑을 천국의 소식 들었나요, 그 아들 주신 사랑을 그 사랑 알기에 구원하신 주,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영원히 주를 위해 사네, 다시 오실 왕 나 믿네, 사랑 알기에 나는 나 믿기에 소리 높여 예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구원하신 주,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영원히 주를 위해 사네, 다시 오실 왕 나 믿네, 사랑 알기에 나를 나 믿기네. 소리 영원히 변치 않네.
사랑, 그 사랑 앞에 여러분 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실 수 있겠죠? 우리 그 찬양의 고백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와도 순하는 그 목소리도 지치다시
우리 다음에 함께 나누실 찬양은요,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이렇게 고백하지만 수많은 죄의 문제 속에서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너무나 힘들고 아프시죠? 그때 주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갑시다. 정말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신실하신 그 주님의 약속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생명 주었던 그
시간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우리 목소리의 기도를 이 시간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우리 더 이상 멀어지지 말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아멘. 때로는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를 통해서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할 교훈과 가치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정말 힘들 때는 어린이들이 부르는 동요를 부르면 마음이 정말로 순수해진다고 할까요? 또 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그저 말없이 지켜보거나 따라하면 마치 동심의 세계로 내가 가는 것 같아 이런저런 세상의 세파와 고민을 또 내려놓을 수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어릴 적부터 읽었던 이소부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저런 교훈을 많이 나누는데 우리가 다 잘 아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결국 위기를 만나는 이 소년의 이야기, 결국 이 이야기의 주제는 우리들에게 신뢰가 없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리 본인이 탁월하고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신뢰를 잃으면 위기를 만나고 삶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교훈이지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참 중요한 게 신뢰의 관계입니다. 가족들이 그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참 요즘 많습니다. 자녀를 부모가 신뢰하지 못하거나 또 배우자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또는 같은 공동체에 있으면서 심지어 학교 안에 선생님과 제자들 사이에 나가서 이 땅의 지도자와 백성들 사이에 수 없는 갈등 그리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이 땅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비판할 수 있지만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느헤미야 5장 전체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신뢰를 잃어버린 관계를 회복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어렵게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랏 일당이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느헤미야가 그 두려워하고 또 산발랏 일당 앞에서 염려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린 처방이 두 가지였다고 했습니다. 우선 칼을 차고 일을 해라.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적군이 쳐들어오면 전쟁도
준비하고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힘없고 적군이 쳐들어오면 무서워할 만한 일은 아니다. 손에 연장만 있을 때하고 무기가 있을 때하고는 사람이 다르지요. 왠지 여러분 지갑에 돈이 좀 있으면 괜히 그럴 때는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먹을 게 가득하면 안 먹어도 배부르지요. 그런데 괜히 지갑에 돈이 없으면 더 뭔가 먹고 싶고 돈을 쓰고 싶고 또 냉장고에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굶는다고 생각하면 먹을 것이 더 간절히 생각나듯이 이 심리적이지요. 사람이 내 손에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있으면 적군들이 어느 때 급습을 해와도 습격을 해와도 두렵지 않고 내가 적군과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각각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집에 가고 뭐 따로따로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함께 잠을 자고 함께 모여서 생활하면서 각각의 힘을 좀 모아서 혼자 있을 땐 두렵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룹이 되니까 이 정도 힘이면 적들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함께 맞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면서 산발랏 일당의 그 적들의 공격에 대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그런 지혜를 느헤미야가 유대인들에게 주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이제 그 성벽 건축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용기를 갖게 하고 그리고 뭔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만드는 데까지 성공을 했는데 또 다른 위기가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찾아오죠. 이번에는 이제 일을 할 만하니까 오랫동안 집을 비어서 가족들이 남편과 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성벽 재건하는 일에 참여했던 그 유대인들 남자들을 향해서 면회를 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런데 면회를 와서 하나같이 아내와 그의 자식들이 가족들이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비참하고 또 정말로 절박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유다 백성들 남자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집이 너무 어렵고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심지어 뭐 고리 대금업자에게 집도 뺏기게 생겼고 자식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지경에 처한 상황에 가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버지들 남편들의 마음이 무너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잘 그 산발랏 일당의 그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마음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가족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자들이 지금 우리가 가정도 지키지 못하면서 아이들 먹여 살리는 일도 못하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거국적으로 성벽 재건하는 일에 동원돼서 참여할 수 있겠냐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이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내와 자녀들이 면회를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5장 1절에 보니까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원망하는데 라는 말을 해요. 가족들을 만나고 나니까 그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원망하는 사람이 되고 여기저기서 남자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들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아내와 남은 자식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때마침 흉년이 듭니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지역의 유지들에게 빚을 얻습니다. 물론 담보를 제공했겠죠. 뭐 집을 담보로 하거나 아니면 각서를 써서 언제까지 갚지 못하면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든지 심지어 우리 가족 중에 또는 자식 중에 뭐 이 아이를 노예로 끌고 가도 좋다는 둥 이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양식을 구하느라고 사람들이 점점 궁핍해지니까 소위 그 지역의 유지들 아주 유대인의 지도층들은 굉장히 많은 부유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비싼 이자를 받고 그리고 소위 고리 대금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빚을 내어서 당장 먹고 살겠다는 생각 때문에 빚을 내어서 뭐 금방 갚을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가난이 악순환이고 고통이 악순환이다 보니까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정말로 집을 뺏기는 사람, 그리고 그 엄청난 고리 대금업에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자식들이 노예로 끌려갈 판이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마음이 무너지면서 여기저기서 성벽을 재건하다 말고 일하는 남자들이 크게 느헤미야를 원망하고 울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자,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이 대부분의 백성들이 누구한테 빚을 얻느냐, 자기 동족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층, 뭐 여러분 언제나 빈부격차라는 게 있잖아요. 잘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불경기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부에서 뭐 정말 뭐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매기고 뭐 이런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면 부자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그 주머니를 더 움켜쥐고 그래 해봐라, 당신들 정권 5년 동안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나 먹고 쓸 거 있으니까 내가 투자 안 하고 나 먹고 살겠다, 그래서 한때는 더 경제가 악순환이 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진단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사실 어떻게 해도 아무리 흉년이 들고 어려워도 부자들이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죠. 가장 절박한 사람은 오늘 벌어서 오늘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 가장 절박한 거예요.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자신을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이런 불합리한 구조 앞에 절망하는 많은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따르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면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반항을 합니다. 이때 이 느헤미야가 리더십이, 자기가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자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잘 먹혀야 되는데 너무 상황이 안 좋고 이런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생기니까 백성들이 느헤미야까지 인정을 하지 않고 느헤미야의 말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이 위기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중요한 칼을 꺼내들게 되죠. 그 첫 번째가 뭐냐, 먼저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광장 앞에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지도자를 대표해서 잘못했습니다라고 공개적인 사과를 백성들에게 합니다. 자, 10절을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자, 여기서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나와 내 형제가. 이게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내려왔던 일이에요. 느헤미야가 이 유다의 총독으로 오기 전부터, 전에 이 유다를 다스렸던 총독 때, 그 전에 총독 때부터 이미 이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돼 왔고 이것이 그냥 관습처럼, 누구도 이것을 불법이다 또는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고 당연히 이것이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로 모든 사람들에게 각인되어서 왔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여기에 총독으로 부임하고 나서 그게 관습이니까 자기도 그냥 그 관습과 그 분위기에 따라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잘못인지 모르고, 이게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이 지역이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니까 자기도 그것이 잘못인지 모르고 참여를 했는데, 막상 오늘 이런 일이 생기고 보니까 지도자들의 잘못,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비싼 이자를 받아가면서 저 착취하는 이 잘못된 구조가 이게 고쳐져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시작할 때 의도적으로 느헤미야가 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무슨 뭐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진 않았겠지만 자기 밑에 있는 가족들이나 또는 자기 밑에 뭐 일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는데 결국 자기가 거기에 연류가 됐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나도 이런 일을 자행한 사람으로서
내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불신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도 기득권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처음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개혁을 단행할 때 느헤미야의 그 신선한 지도력이 좋아서 따라간 건 사실이지만 막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을 닥치자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한 그룹을 향하여 원망하는데 거기에 느헤미야도 부자들,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 그리고 비싼 이자를 받아먹는 그 기득권 잘 사는 사람 중에 느헤미야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정당한 이야기를 해도 느헤미야의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걸 깬 거죠, 느헤미야가. 여러분, 사람이 두 사람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사과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데,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다는데, 미안하다는데, 거기로부터 대화는 시작되는 거고 거기로부터 마음은 열리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문제는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게 쉽지 않죠. 지도자가 될수록, 높아지는 자리일수록 자기의 치부나 자기의 약점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인정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공식적이지 않을지라도 사람이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내 약점이나 내 잘못된 것을 또는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게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강도가 세서 나에게 돌아올 비난과 불이익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된 걸 알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런 면에서 잃어가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의 솔직한 이 고백, 자신의 시인을 듣고 백성들의 눈빛과 느헤미야를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12절 13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이 처음에 그들은 지도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느헤미야가 먼저 나도 잘못이니까 우리 모두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에게 우리가 잘못을 인정하자라고 자기 잘못을 먼저 인정하니까 많은 고리대금업에 참여했던 지도자들이 느헤미야를 따라서 맞다, 나도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느헤미야가 제안한 대로 우리가 비싸게 받았던 이자들 그리고 저당을 잡고 빚을 내주었던 그것들을 다시 요구하지 않고 돌려주거나 또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모든 것을 편안하게 해결해주야. 이렇게 일어나 일종의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개혁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부터 회개합니다 라고 인정하니까 그 느헤미야 용기 앞에 다른 지도자들도 나도 생각해보니 잘못했습니다, 나도 잘못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생기면서 그 백성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겠다라고 합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무너진 백성과 느헤미야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무엇으로부터? 자기의 잘못을 진짜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이런 용기가 우리에게도 생기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들 앞에 솔직히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무너진 관계가, 신뢰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이야기할 때 위대한 다윗은 정말 싸움을 잘했거나 전쟁에 능했거나 그가 뭐 시를 잘 쓰거나 음악을 잘한 것,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은 아니지. 어느 누구도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달란트나 리더십에 대해서 다 고개를 수긍하지만 다윗의 진짜 위대함은 나단 선지자의 그런 충고 앞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했다는 것. 이게 다윗이 어떤 왕들보다도 어떤 역사의 인물보다도 뛰어났던 장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누군가 잘못을 시인하면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비난하면 안 돼요. 왜? 비난하는 나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하지만 사실 내가 그 모습이거든.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어. 아니, 우리는 뭐 좀 그 처한 상황은 다를지 몰라도 그 사람이 잘못하는 그거하고 내가 잘못하는 거 좀 다를지 몰라도 여전히 나는 또 다른 측면에서 무언가를 잘못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참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매주 매 시간마다 우리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지. 안 된다고 하거나 우리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시거나 다른 걸 요구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때때로 용기 내어 나를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다윗과 느헤미야의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신뢰를 얻어가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더 완벽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 또 하나의 노력을 하지요. 14절, 15절을 볼게요.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던진 승부수예요. 신뢰를 얻기 위해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했어. 지금은 공무원들에게 국가가 월급을 주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국가가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 공무원들이 지금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인데 어떻게 그러면 먹고 사느냐? 자기가 알아서 월급을 챙겨가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때 그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내는 것 말고 자기의 월급만큼을 더 부과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있는 공무원들은, 조금 욕망이 있는 공무원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걷었던 거예요. 느헤미야 말고 느헤미야 전에 유다를 다스렸던 총독들이 다 이런 식으로 부를 축적했어요. 자기들이 알아서 세금을 떼어가는 거니까 양심껏 하는 사람보다는 욕심을 내거나 갖고 싶은 만큼 세금을 부과해서 자기 월급을 떼가니까 총독들이 다 그렇게 해서 부를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고리 대금에 뺏겨, 높은 이자에 뺏겨, 또 이렇게 총독들을 비롯한 공무원 같은 사람들의 그런 뭐 세금을 거두는데 착복을 해. 그러니까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니까 여전히 배고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언하지요. 폭탄 선언하지요. 내가 지금부터 총독으로서 월급을 받지 않겠다. 내 월급을 받지 않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최소의 세금만 걷지 그 이상의 내가 가져야 될 몫을 세금으로 부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의 이 부담을 느헤미야가 내려주는 거예요. 자, 한쪽에서는 많은 지도자들이 고리대금 높은 이자를 받는 걸 포기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아주 정말 기본적인 세금, 아주 중요한 국가에 들어가야 될 세금 빼놓고 자기들이 중간에 착복하거나 그렇게 관습적으로 욕심을 냈던 그 중간의 구조를 다 거품을 빼버리고 내가 월급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가난한 유다 백성들이 내야 할 몫이, 짐이 훨씬 가벼워졌어. 5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총독의 녹을 월급을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처음에는 이들의 고통을 깊이 몰랐어요. 이들이 그냥 정말 어렵다 어렵다 말만 들었지 얼마나 어려운지 그 현실을 다 몰랐어요. 그런데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많은 지도층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현실을 보고 듣고 그가 다 파악한 다음에 이건 내 잘못입니다 라고 자기를 인정한 다음에 그 불쌍한 백성들 유다의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높이에 눈을 맞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에게 눈높이를 맞추시는 예수님, 우리를 배려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의대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면 이 땅은 정의롭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도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눈높이로 우리의 죄악이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배려해서 인간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배려함이에요. 느헤미야는 무너져가는 백성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들을 철저히 배려해요. 내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요구하지 않고 철저히 그들의 입장에서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을 배려하는 그의 성숙함을 통해 무너져가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사이의 신뢰가 깨지지 않고 회복되어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손을 내밀고 그리고 상대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희생할 때 무너져가는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고 멀어져가는 여러분을 향한 신뢰가 다시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나병 환자, 과부, 세리 이런 약한 자들을 사랑하신 건 뭐죠? 그들을 배려하셨다는 얘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무시할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철저히 배려해 주셨어요. 아무도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거나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해 주시는 예수님.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처음에는 비웃었습니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고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던 예수님. 어처구니없고 바보 같은 예수님의 그 배려 앞에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그렇게 살았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바보라고 비웃어도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배려할 때 반드시 우리가 언젠가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불신의 벽에 부딪혔다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상대를 배려하는 느헤미야의 아름답고 거룩한 결단을 우리 모두 기억하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족속 주를 찬송.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과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무너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성령과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과도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잃어버린 나의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느헤미야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히 회개하게 하시고,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상대를 배려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한 사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위대함을 배우길 원합니다. 싸움자라는 다윗되지 않게 하시고, 노래자라는 다윗되지 않게 하시고, 팔방미인 다윗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솔직히 내려놓는 겸손의 다윗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의 위대함 속에 느헤미야의 인기를 배우지 않게 하시고, 상대를 배려했던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부었던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져버린 인간의 관계에 벽을 쌓고 담을 쌓고 살던 우리의 관계가 그 쓸데없는 담들, 자존심의 담, 미움의 담, 분노의 담, 비교의 담은 무너지게 하셔서 서로를 바라보며 웃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신뢰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 마치고 이 저녁 다시 파송합니다. 저들의 가정을 주님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들의 일터와 학교와 생업에 복을 주셔서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또 다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고, 그리고 확신 가운데 거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